네, 이번엔 리포트 보기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네. 준비해 주셨고요. 월요일이라서 또 많은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그쵸.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첫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죠. 확실한 빅베스가 났다. 한국 조선해양의 리포트고요. 메리츠증권 김현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습니다. 하반기 후판 가격이 추가 인상이 예정되고 2분기 실적은 선 반영됐다. 발주자와의 선가 줄다리기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 조선해양을 포함해서 많은 조선주, 해운주들이 연초에 한번 크게 그렇죠. 올랐다가 네. 지금은 또 시장에서 조용했거든요. 우리 맞습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선업황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단계 건너면 또 한 단계 장애물이 있고 또 한 단계 건너면 또 한 단계 장애물이 있는 그러한 느낌을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들어오면서 맞아요. 단순히 뭐 기술적인 분석 혹은 수급에 의한 것보다도 발주가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뉴스와 함께 뭐 거제도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조선업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네. 거제도가 이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까지 나타나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다른 악재가 최근에 좀 겹쳤죠. 철강 같은 건가? 그렇죠. 악재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배를 만듦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 철강. 철강의 원자재 가격. 뭐 철강뿐만 아니고요.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 만듦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전에 한 대를 만약에 팔았을 때 만 원이라고 하는 영업 마진율이 남는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천 원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몰린 산업이다 보니까 발주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을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배를 만들어도 이득이 아닌 배를 만들 때마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조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레포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저도 똑같은 입장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무슨 네. 이야기냐? 발주가 없는 것보다도 발주가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발주가 없으면 아예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발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은요. 배를 발주한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조정은요.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굉장히 무거운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조선업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좀 이 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자체가 있다는 거에 우리는 좀 점수를 주고 그쵸. 포커스를 주자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쵸. 투자 의견은 홀드입니다. 네. 좀 아쉽긴 한데 목표 주가가 15만 2천 원이거든요.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국 조선해양 사실 많은 조선주 안에서도 가장 재무적으로 그래도 좀 기대를 맞아요.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쵸.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에 대한 발주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본업. 배를 만들어야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발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주는요. 계속해서 이제 이 접수량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이 많은 이 배에 대한 수주가 많았었고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IMO라고 하죠. 국제해사기구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를 들면서 지금 있는 배를 개선을 하거나 지금 있는 배를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판가에 대한 부분을 이 고객사와 어느 정도 어느 선에 협의할지가 이제 가장 미지수입니다만은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오너 입장이더라도 만들 때마다 손해가 나면 안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또 배를 발주한 기업에서는 또 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문제이지 충분히 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위치에서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매수해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조선업 아마 1분기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상 시세가 나면요.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또 몸집이 크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정해지면 내가 생각한 조정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쫓아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차라리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해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15만 원대까지는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15만 원. 까지 도달을 했을 때 수급이라든지 또 업황의 환경에 따라서 저는 더 높게 목표가를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이라고 이제 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뭐 타이트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손절 대비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볼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선주나 해운주들의 경우에는 워낙 몸집도 크고 그렇죠. 그리고 경기 민감에 따라서 그 사이클이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사려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쉬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매수 접근으로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네. 다시 리포트로 돌아와서 저희가 또 명확하게 별점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보태해서 저는 별점 5점 중에 5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뭐 레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네. 뭐 업황에 대한 부진 혹은 발주가 생각보다 적다거나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이 부담스럽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아마 조선 업황은요. 앞서서도 1분기 나타냈던 상승세보다 더 크게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의 위치 또한 지금의 위치가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이 평가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점 5점 만점에 5점으로 정리해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만나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이 꼽은 종목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극적인 민수라고 헤드라인이 있고요. 민수 방금 전에 갔는데. 네. 키움증권 김지산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습니다. 민수 부분의 극적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는 군수가 회복되면서 UAM 행보를 주목해야 된다. 사실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약간 매니아층이 갖고 있거나 혹은 북한과 관련한 그쵸. 그런 이슈 때문에 가져갔는데 요즘은 미래를 보고 우리는 네. 그냥 투자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개인분들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큰 관심을 받진 못했습니다.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위성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군수, 민수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접목이 되면서 네. 시장에서 가장 강한 관심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하나 이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군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이 미국의 이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6개월, 7개월 동안 뚜렷한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었고 어떤 액션도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또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서 테마적인 움직임을 또 나타낼 수도 있는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테마적으로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선 본업 자체로 평가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군수에 대한 부분은요. 원래부터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왔던 기업이에요. 뭐 이번에만 군수 부분이 실적이 잘 나온 것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군수 부분은 실적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끌어왔던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이 실적의 상승분은 바로 민수사업 부분에서 이뤄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러한 테마 그리고 실적 눈에 보이는 뭐 결과물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게 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이 레포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향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네, 민수 부분에서의 성과가 더 나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네. 지금보다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과 이 방산 이야기를 해봤는데 군수 부분은 정말 파이가 정확하고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은 빠지지가 않는데요. 계속해서 네. 뭐 정부 정책으로 맞아요. 지원이 예산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수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고 그쵸. 민수 부분에서 얼마만큼 또 실적을 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더 나아질 것이다. 그쵸. 목표 주가 6만 3천 원 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차트 보면서 우리 김태성 팀장님은 얼마를 보고 있는지도 이야기해보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위치이긴 합니다. 네. 네, 왜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앞선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정해지면 굉장히 잘 가지만 네. 또 그 안에 진통이 굉장히 또 많이 혹은 길게 겪을 수도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우선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드리는 이유,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은 이유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민수 부분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군수는 원래 잘 나오는 실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위치와 지금 업황의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차익 매도라든지 어느 정도의 이 수익 확정 짓는 물량이 나온 다음에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저는 방향성을 좀 달리 잡는 거죠. 한국조선해양은 위치가 낮으니까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보자라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살짝 요쯤에.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4만 5천 원까지 뭐 내려올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오게 되면 저는 강력하게 좀 진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군수 부분은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다른 곳으로 바꿔가기도 힘들 뿐더러. 그럴 것 같아요. 또 이제 규모 파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밀린다면 손절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까지도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손절가는 별도로 제시드리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매수가 된다면 6만 원까지도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별점은 5점 만점 몇 점이죠? 일단 4점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네. 기다려보자라는 코멘트까지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을 그쵸. 위해서 기다려보자. 보유자분들은 오히려 내릴 때마다 비중 늘리시는 것도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다뤄봤고요. 그 외에 오늘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 종목 놓쳐서는 안 된다. 공략주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조선업의 수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조선업 관련 그리고 최근에 이 건설주들의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수주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엮일 수 있는 관련주인 저는 성광밴드라는 기업을 오늘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은 조선업 그리고 이 플랜트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업황에서는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한다면 네. 저는 전고점을 충분히 넘어서 15,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9,000원이라고 하는 손절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상승과 함께 조선기자재로도 그쵸. 대표적인 성광밴드잖아요. 주가 흐름 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요. 다시 한번 주목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같이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000원 목표주가 손절가는 9,000원이고요. 오늘 김태성 팀장님 리포트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